제대로 야단 한번 치셔야 돼요, 진짜. 이 양반은 잘 시간 다 됐는데 여태 뭐 하는 거야? 사지. 아직 몇 미리도 안 되는 쬐끄만 애기집일 뿐인데 요게 상당히 날 힘들게 하네. 왜 어디 아파? 입덧도 자기가 대신해주는데 뭐 어디가 아파 내가. 그러게, 나 오늘 부원장님 앞에서 또 갑자기 헛구역질한 거 있지. 아니 이상하게 부원장님 앞에서 오면 나 이상하게 더하는 것 같아. 근데 왜 힘들어? 회사에서 알았거든. 나 아기 가진 거. 그동안 내가 몸바쳐 일해온 게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일해서 손떼주길 바랄 줄 몰랐어. 참 야멸차더라.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? 미쳤어?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내가 아니지. 일로써 보여주면 돼. 난 괜찮다는 거. 자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. 무리하지 마. 자기야, 나 차윤이야. 이 자리까지 어떻게 지켜왔는데. 두고 봐. 나 두 배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회사 그만둔다 그러면 내 바지가랑이 자꾸 싹싹 빌게 해줄 거야. 나 자기가 왜 이렇게 안쓰럽냐. 자기야, 나 방금 뱃속의 애한테 좀 미안하더라.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런 맘 하나도 안 들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너 하필 왜 지금 왔니 이런 맘 뿐이야. 나 정말 못된 것 같아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. 지금 나가니? 네, 네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예, 근데 세아가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는데. 네, 할머니, 말씀하세요. 저기, 너 말 쓰기더러 너라 그러고 막 반말하고 그랬니? 네. 아이고, 내가 그 말쓰기 곡을 아니까 그게 오죽 싸가지 웃겨 그랬으면 네가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. 응? 아무 손아래라도 신의 아니냐. 저 할머니. 응. 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드릴 말씀이 아니요 자기야.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. 할머니 잠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죠. 응? 그럴까? 사실 전 그게 늘 궁금했었거든요. 호칭이야 그렇다 쳐도 왜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시누이한테 꼭 그렇게 극존칭을 해야 하는 건지. 그게 예법이야. 네, 할머니.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아는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.